이제는 피부에 닿는 공기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오늘은 긴팔 꺼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일교차가 커지면서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일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도 채 되지 않는 짙은 안개가 껴있으니까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안전운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오늘 오전부터 내일 오후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오늘 오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 내륙에도 낮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대구의 아침 기온 15도, 안동 14도, 구미 14도로 출발합니다. 오늘 낮에는 대구의 기온 26도, 안동 24도, 구미 25도까지 오르면서 10도 이상의 일교차가 벌어지겠는데요. 급변하는 기온 변화에 체온 유지를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동해 북부 해상에서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5도, 청도 13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6도, 청도 25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문경의 기온 13도, 김천 12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문경 25도, 김천 26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4도, 영향 1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24도, 영향 23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비가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